지난 몇 달간 전북 부안군의 유기견보호소에서 수십 마리의 강아지들을 구조해 입양을 보냈지만 입양 속도보다 보호소에 유기견이 들어오는 속도가 더 빨라서 결국 50마리의 유기견들을 안락사한다는 공지를 받았습니다. 안 보여줄래? 보지 마. 여기 찍지 말라는 거야. 안 찍을래. 얘가 거기 공고에 나왔다. 공고래. 그 안락사 직전이네. 예. 근데 피하네. 아니에요. 엄청 따라요. 이리 와봐. 괜찮아. 근데 아무 피하네. 안 돼. 안 돼. 이게 사실 불쌍하다고 데리고 오는 게 기준이 되면 안 돼요. 다 불쌍해. 사실 여기 있는 애들. 더 불쌍한 애 보여드릴까요, 지금? 더 불쌍한 애 보여드릴게요, 지금. 불쌍한 게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지금. 얘, 너는 가능성이 높다, 입양 가능성이. 피부병만 좀 치료하자. 어디 물린 건가? 이제 최대한 치료비가 많이 안 드는, 그리고 사람 손을 타는 기준으로 데리고 가야 되는 거지. 여기가 지금 파보가 돌고 있어요. 심각하게 파보가 돌고 있어요. 지금 파보 돌고 있는 거 보이시죠? 파보가 돌고 있어요, 지금. 왜, 왜? 어? 근데 지금 쭈그리고 있는 애들은 안 될 것 같아요. 아까는 여기 앞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얘가? 얘는 아니었고, 요 애기. 얘네 둘은 안 돼. 위험해, 얘네. 얘. 얘 얘기였어요. 얘랑. 근데 지금 누워있는 애는 안 돼. 약간 건이 얼굴이랑 똑같이 생겼어. 건이 얼굴인데 몸이 딱 사냥 그 무슨 포인터들 같은 약간 그런. 안 돼. 애가 아프네 많이. 여기가 파보견사라서 여기는 좀 큰 애들 아니면 안 돼. 저도 데려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데리고 왔다가 이제 파보 얘 데려갑시다. 아 좋아요. 좋아하는 거 봐, 이거. 데려가. 셀리. 핥아줄 거야? 깨물 거야? 핥아줄 거야? 핥아주는 거야? 아우 저 쟤네들 너무 안쓰럽다. 그지? 쟤네 어떻게 얘네 왜 공고가 다 안 된 거야? 그 푸들은 뭐 이런 애들 금방 갈 거야. 아 푸들은 그런데 아니 아직 조립이 덜 된 거 같아. 근데 캐넬 없잖아. 제발 왜 뭐 크리스마스 선물인 척 하고 있어 저기가. 미쳤나봐. 초록색이 귀여운데? 왜 이쁜 친사지? 얘 데려가. 아 얘. 네. 선생님 예뻐지요.
성격이 좋았대. 성격이 진짜 좋아. 얘는 둘이 들어야 돼. 결과 나왔고 다 음성이에요. 데려가셔도 돼요. 이제 그러면은 호순이 이뻐. 나이 추정이야. 엄청 이뻐. 나가. 이제 시작돼서 잠깐만. 그래, 찐빵이. 아니, 호빵이야. 찐빵. 이쁘게 생겼다. 좀만 먹어보자. 그거 일단은 시간이 없어. 아니, 고등학교는 안 돼. 시다 그냥. 세리. 안쪽에 있는 애는 성별 모르겠네. 지금은 한 분이 아쉬운 세일이 빨리 쳐다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기분 좀 빨리 아까 그분 잡아오세요 지금. 고민해. 잠깐만요. 락스 좀 라떼 주세요. 라떼. 우리 락스 있어요? 그렇죠. 여기는 알고 계세요. 그렇죠? 거덜나겠어 진짜. 월급 이번 달 못 줄 수 있어. 얘 보기보다 작네. 그, 거기서 봤을 때 좀 더 커 보였는데. 그치? 베베야 베베. 보기보다 말랐어. 그리고 안 걸렸어요? 안 걸린 것 같아. 이제 스튜디오 가자. 베베 스튜디오. 응가 좀 치워줄게. 순정 만화 주인공 같은 그래, 느낌의 이름으로 갑시다. 잘생긴 척. 좋아요. 제가요 열심히 벌어놓긴 했는데 얘네들 지금 이 정도 감당할 정도는 못 벌어놨어요. 많이 도와주세요 지금. 자 가자. 나왔어요? 심해서 안 먹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네. 약간 곰둥이 얼굴이 보여. 얘 이름 빨리.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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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 이쁘게 생긴 거 봐. 후이. 얘 진짜 이쁘게 생겼어요. 지금 침 묻어서 좀 있으면 되겠어. 피부도 안 좋네. 브라백도 하고 한번 해야 돼. 마지막으로 데리고 내가 얘인가? 내가 아까 얘 닮은 애 하나 있어. 베베? 얘는 베베. 얘 애교 장난 아니야. 저기 있었으면 좋겠다. 아직 여아 한 살이요. 지훈아. 맞아. 얼굴은 완전 레브라도네. 레브라도 맞아. 눈 색깔 너무 예뻐. 톱 눈이다, 톱 눈. 한번 밥 잘 먹고 있어. 아우, 귀여워라. 아유, 앞으로 얘기 듣지 마라. 그러게요. 그러게 생긴 것도 약간 그렇게 생겼네요. 뭘 또 놀고 그래? 그러고 숨어 있니? 내년은 빨리 똥이나 싸지, 동생들아. 시원하게 싸 그냥. 아니 왜 이렇게 귀엽게 생겼지? 지훈아. 건강하자. 레브라도.
반클리프 2. 아유 귀여워라. 아이폰이니까 보이는 거야 지금 이만큼. 뭐라도 먹어. 귀여워. 우리 밀크는 유일한 문제가 대식하는 거. 대식. 홍역을 하나 안 갖다 줬네. 이 하나가 홍역이었어요. 너무 귀여워. 정말 고해요. 아이고. 엄청 이뻐. 뭐야 너? 네가 아빠야? 아빠 같아 보이기도 하고. 애기들 돌보고 있어. 너무 짠해 진짜. 근데 얘 왠지 뜯을 것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생긴 게?
뭐 하고 있을 때는 내비 돕다가. 응, 귀여워. 선택과 집중을 하는 지은이의 입양을 보내고 말겠어. 사랑스러워. 6kg래, 6kg. 울고 나는 너무 작아가지고 6kg인지 7kg인지 8kg인지 구분이 안 간다, 야. 총 4차례에 걸친 구조 끝에 데리고 나오지 못한 작은들 대부분이 죽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부안보호소 출입 봉사자로부터 아직 7마리의 작은이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녀석들에게도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까지가 나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 생명을 창조한 누군가의 몫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구조한 이 생명들 중 누군가 잘못되더라도 후회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파보 바이러스가 잠복기인지 완치된 것인지는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조한 강아지들 모두를 동물병원에 격리시켰습니다. 이제부터 열흘 동안 매일같이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구조된 강아지들 중 가장 먼저 입양이 결정된 삼이라는 녀석이 파보바이러스로 무지개 다리를 건넜습니다. 최선을 다했기에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저 다음에 태어날 때는 유기견으로 태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 라당. 어우, 성격 진짜.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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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얘네 성격 최고다, 진짜. 이 이름이 뭐야, 니네? 하트고 얘가. 얘 이름이 뭐였지? 어머나. 그렇지만 죽음은 너무나 집요하게 강아지들을 따라다녔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강아지. 지푸라기라도 잡자는 심정으로 가장 건강하고 가장 착한 톰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톰은 얼마 전 산책 한 번으로 지자체에 입마개 착용을 안 했다며 신고가 접수됐고 많은 소형 견주들이 톰의 영상에 입마개 착용을 강요하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얘는 먹을 것만 주면 다 용서가 되는 톰. 이거 봐봐. 그냥 맛있는 거 주면 돼. 한번 만져보고 싶어요? 한번 이렇게 쓰다듬어 되게 착해. 그런데 세상에 있는 모든 아픈 강아지들에게 피를 나누어주는 개들은 먹을 것과 보호자 외에는 관심이 없는 덩치만 큰 대형견들이라는 사실을 혹시 아시나요? 법적 근거 없이 입마개 착용이 강요되지 않도록 인식의 변화가 꼭 필요합니다. 다 용서됐어. 이미 피를 뽑힌 거는 다 용서가 됐어.
그럼 일로 와. 강아지. 잘생겼다, 여자애가. 네, 마스 잘생겼어, 이뻐. 이쁘게 아니라 잘생겼어, 되게. 약간 권상우 닮았어. 진짜. 권상우 닮았어, 너. 여자애가 왜 권상우 닮았나? 안녕하세요. 권상우 닮았어, 권상우. 야. 그럼 영수증 이번에 몇 미터가 나올까요? 난 저기서 나온 줄 알았네. 한로레 몇 미터예요? 어머. 엄청 성격이 차분해요, 다른 애들보다. 네, 차분하고 순하고, 근데 손도 되게 잘 타고. 뽀뽀. 형아 뽀뽀. 옳지. 귀가 들렸네? 이게 왜 이렇게 시끄럽지? 오잉 오잉. 야로 가면 엄마랑 너 혼자 있지 나는. 네네네네네네. 당연하죠, 당연하죠. 라떼야, 라떼 엄마 만나니까 너무 좋아요.
잘 좀 부탁드릴게요. 한 달 좀 됐다가 다른 걸로 또 오시고 그래주시면. 세상에 이거 뭐야? 보리래. 발 한 마디보다 작아. 야, 때리고 넘어. 40배. 예나. 예나 오늘 갈 거예요? 잘했어. 얘랑 둘이 잘 안 먹고요. 세리. 세리 이거 많이 똘망똘망해 조금. 그거 먹어야지 왜 안 먹어? 지죠 나르세요. 자, 맨 왼쪽에 있는 아이가 세리. 사람이랑 노는 걸 좋아하는데 이게 사람 키우던 강아지지 이게 자연 발생한 강아지냐? 자연 번식된 강아지가 아니야. 사람이 키우다가 되다 버린 거지. 얘네가 이걸 어떻게 알고 벌써 좋아하겠어? 구조된 지 뭐 얼마나 됐다고? 어제 이런 본 적도 없을 텐데, 그지? 치코야. 뭐야, 토끼가 잘 나오네. 심장이 처음엔 두근두근하더만 지금은 안 뛰어. 아니 안 뛰는 게 아니라 아까처럼 막 심하게 안 뛴다고. 로니 아빠. 오, 그럼요. 로니 아빠네, 아빠. 아빠 오셨네. 로니 다 맛있어요.
남자네요.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그때 용룡이 데리러 갔을 때 네. 많이 술 받아가지고. 꿈이. 수도 있어. 너네 같이 입원했었잖아. 아, 그래, 그래. 그러니까 용룡이는 지금 친구하고 싶은데 포토가 아직 힘들어해.